이런 우리의 가짜자 주는 여물이나 먹는 것은 도야지 새끼나 하는 짓이거늘. 우리 꿀이 꼭 그 모양 아니더냐. 나는 도야지 새끼니라. 대감, 대감. 호랑이는 이럴 수 없는 것이야. 절대로 죽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야. 내 이놈들, 이놈들. 대감. 죽여도 당부의 명의를 지켜줄 것이 무사의 도리거늘. 하물며 이 나라 왕자를 도야지 새끼 취급하다니. 내 이놈들을 요절내고 말리라. 이놈들. 이놈들! 내 요절을 내고 말이야! 이놈들! 대감. 한민이야. 모두 고개를 숙여라! 임의 왕자 신이라! 라흐리, 소인은 주막에서 매일 봤으면서도 저 사람이 이하민인 줄은 정말 짐작도 못했사옵니다.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땐 내 도움을 받으러 찾아왔건만 여태까지 오히려 내가 네 도움만 받아왔구나. 이놈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이제 내 목숨까지 네 도움을 받았으니 이 빚을 어찌 갚으면 좋겠느냐. 나으리께서 그 빚을 갚으실 방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사옵니다. 반드시 보위에 오르시는 것. 그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사옵니다. 나으리,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난 내 동생 광해를 잘 아느니라. 한번 움켜진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 한 마리 맹수인 것을. 나으리, 이곳이 비록 산채이지만 용한 의원도 있사옵니다. 세상을 다 잊어버리시고 우선 상처가 아물 때까지 푹 쉬시옵소서. 그래. 이 한몸 몹시 피곤하구나.
누구더냐? 어머. 앉거라. 내 얼굴을 그리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연유는 무엇인고? 소녀, 관상을 보는 것이 단 한 가지 취미입니다. 관상을 본다? 예, 시골 구석에 사는 소녀가 왕자님의 관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찌 흔하게 싸웁니까? 이 나라 첫째 왕자님이 오셨다기에 과연 왕자님들은 어떤 관상을 가지셨을까 하도 궁금하여 염치 불구 이렇게 무례를 저질러 싸웁니다. 기왕 이렇게 봤으니 네가 본 것을 얘기 한번 해보거라. 왕자님께 우선은 영웅의 관상을 타고 태어나신 듯하옵니다. 영웅이라? 영웅은 두 가지가 있다 하옵니다. 첫째는 살아서 영웅이 되는 경우지요. 살아서 영웅이 된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덕분에 내가 영웅이 되는 경우입니다. 맞느니라. 그 말이 맞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이 태어나자면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된다 하지 않더냐? 둘째는 그 반대로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경우지요. 내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죽어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경우입니다. 나라나 임금을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치고 죽어서 영웅이 되는 사람이 많지.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인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답을 한 것이렸다. 죽어서 영웅이 되는 쪽이라고 말하기가 거북해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옵니다. 소녀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미리 바가 못 되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들어두시옵소서. 그러마. 대장부로 태어나서 죽어서나마 영웅이 된다면 그 또한 마다할 일이 아니지 않든가. 전세는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적진을 가로지르는 젊은 왕세자 광해의 등장으로 팔도에서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비록 금산전투에서 조헌과 광해군의 외조부 김희철이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정인홍,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등이 이끄는 의병들이 광해군과 힘을 합쳐 외적을 격파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이덕형이 명나라의 구원병을 끌고 돌아왔으니 의주 행궁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전하, 명나라 장수 이호성이 곧 평양성을 공격한다 합니다. 경이 최천사가 되어 이 여성을 도우시오. 신명을 다하겠사옵니다, 전하. 전하, 전라좌사 이순신이 잇따라 승전을 하여 외적들의 백기를 차단하는 바람에 육지에 올라온 외적들은 이미 숨통이 막힐 것이라 다를 바 없다 하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로다. 이 나라에 인재가 있었으며. 암, 그렇고 말고. 전하, 세자저하께서 목숨을 내던져 적진을 앞마당처럼 질타하시는지라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여 세자저하를 따르니
모처럼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옵니다. 외적을 무찔 날이 머지 않은 듯 싶사옵니다. 과시세자로다. 근데 이미 그놈은 어찌 됐을꼬? 적장 가등에게 포로가 됐다 하니 그 불같은 성격의 고처인들 오죽하랴. 제 분에 못 이겨 자진이라도 해버리면 어찌할꼬? 과인이 지난날 임에게 모질게 했던 것이 새삼 후회스러운지고. 떡이 아주 잘 쪄진 듯 하옵니다. 맛이 제대로이옵니다. 그랬더냐? 맛을 한번 보시옵소서, 마마. 아직 입덧이 가라앉지 않았느니라. 송구하옵니다. 소인 미처 그 생각을 못했사옵니다. 대신들한테 떡을 갖다주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내가 특별히 마련한 떡이라고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라.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마마. 그동안 몽진길에 전화를 메시느라 노고가 크시었다 하시면서 양화당 마마께서 특별히 마련한 떡이옵니다. 반갑긴 하나, 거참. 음식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이까. 기왕에 마련한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읍시다. 자, 가장 어른이신 대감 나으리부터 수저를 드시지요. 총애를 받는 후궁이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적의 총칼을 해서 죽어가고 있고 물 먹어서 부황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왕실에서는 떡이나 술이나 만판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러기도! 어찌 백성들에게 왕실의 충성이길 바라겠소이까! 아, 정성강!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로다! 예! 말끔히 치우시오. 전하, 청철 대감을 어찌 또 불러들이셨습니까? 소인은 청철과는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루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소인이 떡이 먹고 싶어 떡을 만든 것이 아니옵니다. 그동안 그 험한 피난길에 온갖 고생을 한 대신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까 해서 소인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떡이옵니다. 떡을 팽개쳤다고 또 귀양을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도체 찰사로 명하시어 멀리 남쪽 삼남지방으로 보내시옵소서. 군사를 모아 외적과 대적하라 하시옵소서. 사람들아, 선조는 느닷없이 정철에게 삼남지방의 도체 찰사를 제수하여 외적이 점령하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으니 정철인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선조의 뜻을 어찌 몰랐으리요. 저 잠깐만요. 가시는 길에 시장하시면 드십시오. 저 항아님, 저희들은 정송강 대감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정송강 대감께 강아가 찾아왔다 여쭈어 주십시오. 정송강 대감을요? 예. 시생은 정송강 대감의 문하생이었고 이분은 정읍당에서 송강 어르신을 뵈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 정읍에서요? 예. 어찌하면 좋습니까? 멀고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한 발 늦으셨습니다. 예? 정송감 대감께서는 도체찰사에 제수되시어 이틀 전에 남쪽으로 떠나셨습니다. 낭자! 낭자! 괜찮사옵니다. 오직 정송강 어른 그 한 분만을 염모해서 그 어른을 평생의 정인으로 삼고 수절하는 분이십니다.
이떡 잡수시고 기운 차리셔서 송강 어른을 꼭 찾아가십시오. 손에 닿지 않는 남정네를 연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아라고 합니다만. 제 이름이요? 개똥이라고 합니다. 개똥이? 개똥이는 광해군이라는 한 남자를, 강아는 정철이라는 한 남자를, 일생에 오직 단 한 남자만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일생을 걸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개똥이와 송강정철의 정인 강아. 이 두 여인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황의식이 상소문이 올랐는 뒤 지금 임금은 임금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세자조화를 임금자리에 앉히라는 상소문이 올랐디야. 뭐예요? 전하께서는 덕이 없고 무능하여 그로 인해 종묘사직이 이런 참혹한 난리를 겪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물러나야 할 일이거늘. 계속 읽으시오. 어린 세자는 목숨을 내걸고 근왕병을 모아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데도 임금은 어주 땅에 엎드려 명나라로 망명할 궁리라 했으니 이었지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 이제 민심도 천심도 모두 전하를 떠났사옵니다. 하루빨리 세자께 보위를 양해하시고 물러나시옵소서. 전하! 전하! 빈궁마마, 소인 지금 빈궁마마를 뵈러 가는 길이옵니다. 나도 지금 자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네. 빈궁마마, 일이 다급하옵니다. 내 또한 그리 생각했네. 저하께서 떠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네와 의논을 하라 하셨네. 아무리 일이 어찌 될 것 같은가. 세자 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사옵니다. 대전마마 깨워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세자 저하를 지금 당장 반역의 죄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허면 분명 칼을 뽑으실 것이옵니다. 아들을 향해 칼을 뽑으실 것이옵니다.